예전에는 그래서 안전하게만 처리하면 됐었어요. 안전 처리를 중점으로 보고 2세대에는 뭐를 기준으로 재활용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2007년부터는 자원순환을 기본으로 봐요. 되셨어요? 그래서 안전 처리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폐기물 관리법에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처리와 오수 분류 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1991년도에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긴 만들었죠. 발생이 나온다는 건 뭐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걸 옛날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다가 점점 가면서 1992년도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92년도 따라 밑으로 내려오시면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것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치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예치금은 현재는 없어요. 부담금이 있어요.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부담금이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 앞에 보고 아 대충 이런 거구나 그럼 좀 자세한 건 뒤에서 할 건데 폐기물 부담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걸 사용하면은 나 어차피 나중에 못 쓰네? 이거 누군가가 폐기물이겠네 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돈을 얹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껌. 껌. 상상을 해봐. 껌?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껌을 자기가 씹었어. 재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줘? 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아니면 뭐 설탕이라도 넣어줄까? 재활용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껌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폐기물이 어차피 될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껌값이 요즘에 껌값 비싸더라고요. 만약에 500원 옛날에는 막 200원, 3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500원, 1000원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 중에 일정 부분은 이걸 먹는 사람들이 폐기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을 사는 사람도 내는 거고 사실은 이 부담금은 나라에다 내는 건데 이 누가 내는 거냐면 껌 만드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껌 만드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와주고 폐기물 부담금을 막 내겠냐고 사먹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껌값에. 그러니까 폐기물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껌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그 껌 만드는 회사에서 하나 만들 때마다 폐기물 부담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개 만들고 20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만들 때 폐기물 부담금의 금액이 갑자기 커지니까 너무 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폐기물을 만들면. 그러니까 너무 대량 생산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다못해 일회용 기저귀. 싸우고 나서 다른 아이들 또 쓰고 그게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뭐 생리대라든지 껌이라든지 부동액 이런 것들은 폐기물 부담금을 우리가 거기다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치금은 없어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2세대 그 초반에서는 재활용 산업 육성을 하고 재활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는 걸로 그 재활용에 좀 초점을 많이 두었고요.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바젤 아시죠? 그래서 바젤 협약에 관련된 수출입과 관련된 법도 있었고 점점 재활용 1990년대 후반으로 가고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은 2002년 밑으로 내려가시면 분리배출 표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모든 제품에 보시면 요즘에 거기에 이건 플라스틱류다 아니면 종이류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표시 다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되게 보기 힘들게 폴리프로필렌이면 PP 이렇게 써져 있고 폴리에틸렌 PE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랬거든요. 아니 할머니들이 PP 이러면은 이거 PP 구분하고 PE 구분하고 할 거 아니니까 그냥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류 이렇게 써주자 종이는 종이류 이렇게 써주자 유리는 유리류 이렇게 써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분리수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